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소유권을 인정함으로 상당히 아멘 소리가 커야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왕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제자도 내가 주님 쫓기에 부적합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이 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현장에 다 내던지고 주님을 쫓아요. 주님과 그 사람들과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어떤 관계를 가져본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강력한 지남철에 시부치가 붙어 꽉 주님께 붙어왔을까? 이것이 창조자의 목소리, 목소리의 권세, 목소리의 압도. 여기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보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면서 이야, 그 사람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바리새인과 같지 않더라, 권세가 있는 교훈이더라. 권세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말인데 없는 것도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하고 있는 것도 없으라고 하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들이 소리를 쳐.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단속을 지켜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누구의 얘기를 듣고도 귀신이 무시했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는
그 권세 앞에 자기 자신이 두루 역사하고 못된 짓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쫓아요. 광야로 가면 광야로, 산으로 가면 산으로, 배를 타면 바다로, 해당으로 가면 해당으로.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는 목적이 뭐냐? 허다한 무리처럼 구경할 수도 있지만 그분을 만나면 자기 평생에 괴롭던 중풍병도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에 들고 가. 평생에 고통의 불치의 병, 문둥병도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해져. 귀머거리든 소경이든 벙어리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흉악한 귀신에 붙들렸던 그분 앞에 오면 덜덜덜덜덜 떨고 탁 떠나가야 한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러냐? 응? 그분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와 계시다. 그 예수님의 도움 받기로 작정하는 사람만 아멘합시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유대인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쫙 밀착 뒤에 와요. 그런데 그때 유대를 이끌어가던 정치인들,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백성을 저 예수에게 넘겨주고 예수가 끌고 가겠구나,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 예수를 어떡하나, 아주 이 땅에서 죽여 없애버릴 방도를 찾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사람 죽일 방도를 찾을까? 그것도 합법적인 방도를 찾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도 불의한 일이 없으시고 인간을 손해보게 하신 일이 없으시고 인간을 도우러 오셨는데, 아니 그분이 계실수록 세상은 유익이건만 왜 이렇게 죽일 도리를 찾고 죽일 법을 찾고 죽일 이유를 찾느냐?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누구냐? 그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가 만든 피조물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고장나지요. 고장나.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고쳐 써야 되는데 고장내 모은 놈이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귀사단 귀신 역사다. 요 놈이 고장내 먹었는데 영원히 살 자를 영원히 지옥 갈 자로, 영원히 행복할 자를 영원히 불행한 자로, 영원히 축복 속에 살 자를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영원히 영생할 자를 영원히 멸망할 자로. 못된 놈 이놈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병났다, 고장났다 그 말이요. 귀신 들렸다, 정신이 영적으로 고장났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고장나서 제갈 길로 못 가고 전부 다 마귀에 속하여 죄에 따라서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소름 끼쳐.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이 지옥인데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난을 보면 소름의 차원이 아닌, 소름의 차원이 아닌 더 이상의 구고로는 할 말이 없을 만한 고통이 영원하다. 마땅히 그래야죠. 왜? 왜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천지 만물을 다 공짜로 주고, 마누라도 공짜로 주고, 남편도 공짜로 주고, 자식도 공짜로 주고 다 줬는데,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도 모자랄 행복이 넘치는데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먹으면 정녕 죽으니 절대 먹지 말라고 애절하게 일러줬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판단력이 부족하고 옳고 그름의 진리의 진의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해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도전자, 구태타를 일으키는 자, 혁명을 일으키는 자, 하나님 자리를 드러내고 제거하겠다니, 신성 모독자, 창조자에 대한 이건 완전한 도전. 근데 진짜 선악과를 보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아, 우리 자매들, 내가 미스터 팀에 계시지만 가면 내 평생에 행복할 것 같다.
주여 저 신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시집가서 석 달 만에 못 살겠다고 이혼 도장을 찍는다면 속은 거 아니요? 응? 속은 거 아니요? 네가 손아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 세상에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절대로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과일을 보니까 하나님 될 것 같아서 따서 저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같이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되고 나도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셋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인간의 내가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피조물은 창조자가 될 수 없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 오래오래 살 거야. 얼마나 오래 살 건데 100년은 넘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는 어디 갈 건데 오래오래 살 거야 속에 나는 꼭 죽을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근데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수많은 그림을 다 그려보지만 그랬다 찢었다 그랬다 찢었다 나중에 결국에 가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눈 감는 순간에 헛것이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제 아래서 먹고 살아야 하지. 자식 부득지며 키워야지. 그저 부엌에서 수근수근 왔다 갔다 하면 남편 흉보면서 밥해줘야지. 남편도 못마땅하니 어떻게 그냥 한 번 저녁에 데리고 살아야지. 매사가 다 불만 속에 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내 환경이야. 내 팔자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인간의 불행한 사건이 마귀 못된 그놈의 역사다. 우린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 그놈의 역사. 요놈이 병들게 저주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육관의 고통을 감당이 안 되게 짊어지고 살다가 육체가 끝나면 한 줌의 고로 돌아가서 흙으로 끝나 영혼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신지라.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불에 타 죽는 사람 바라보면 이뻐서 나하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과거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가서 건져야 한다가 아니라 나와 알든 모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기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건져내고야 말아야만이 그게 사람의 양심이고 그게 인격적인 본질이요. 그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니 인격의 인간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세상에 무슨 사랑할 만한 일이 있나? 이쁜 짓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거룩한 의가 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을 일관하는 인간을 마귀 손아귀에서 끄집어 내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 딱 하나의 길, 딱 하나의 길, 이 길을 만나고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단과 귀신과 질병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는 길은 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육체의 저주, 질병, 고통, 정신적 수많은 환경, 이런 고통과 더불어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지옥이라는 형벌, 불이 활활활 타는 때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이 사정을 방관할 수 없어도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신 분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절대적 증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육체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갚아주시는 것이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의 영육간의 모든 고난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죽으셔서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 이거 인정하고 소유하신 분만 아멘합시다. 머리로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죠.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로 나타낸 사랑을 만나보고 가져본 사람만 알아. 만나보고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입만 다불라불라 부르지. 어? 박제 같은 인간. 생명 없는 인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박제같이 생명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말로는 조잘조잘조잘조잘 다 안 돼.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더러워서 교회 못 댕긴데 아니 자기 위에서 죽어서 피 흘려서 자기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더럽단 말이냐? 여기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앉았어. 실속 없는 믿음 집어치우고 생명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실속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안 가질 때 비참한 내 영혼의 내일의 때가 얼마나 참혹한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빌립보서 5장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가지라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나와 여러분의 지옥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말로만 너 사랑해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죽어야 할 지옥의 비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줬으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을 가져야 천국문이 열리고 이것을 가져야 지옥문이 닫히고 이것이 가지고들 가져야 영생할 수 있으니 갖지 못하고 가진 채 알지 못하고 하는 채 되지 못하고 된 채 건방 떨면 껍데기 실속 없는 생명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 말고 다 같이 다 1대1이여 다 이 나 같은 거 죄와 사망과 지옥과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그토록 값을 갚느라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이것들이 오늘 후 얼만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기란 여러분 스스로 경험으로만 아는 수밖에 없다.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죄가 없으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오. 문둥병자를 현장에서 고치시오. 중풍병자를 현장에서 걸어가게 소경을 보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이나 먹게 해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을 싹 다 해결해 버리고 원상복귀 행복을 만들어 주는데 왜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야 했던가? 예수를 왜 죽여야 했던가? 세상은 예수를 왜 죽여야 하느냐? 예수와의 엄청난 사역을 행하고 다니면서 모든 군중이 예수를 중심으로 광야를 가든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강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운집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가 많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놈의 예수를 없애버려서 이러다가는 이거 나라도 유대교도 다 예수에게 넘겨주는 것 아니겠는가? 항상 이 속에 죽음이라는 음모를 좀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아멘 합시다. 당당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인정하면 안 죽이겠죠. 예. 그런데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욕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왜 부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 그때 얼마나 큰 유대 교회 안의 제목이냐. 아니, 저 예수가 나사렛 사람 아니야. 요셉이의 맏아들 아니야. 마리아가 낳지 않았어. 자기 형제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유대교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죄야. 신성모독죄. 그래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죄예요. 이 신성모독죄에 한 번 걸리면 그는, 예, 혹시 농약을 한 드라무통 들어 마시고 살 길은 있어도 신성모독죄에 걸리면 살아날 길은 전혀 없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호적을 봐도 요셉의 아들이요, 역사를 봐도 요셉의 아들인데 그들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가야바의 뜰에서 모진배를 맞으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고 물을 때,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실 때,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부활을 내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진 것은 사랑밖에 없으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 최후의 고통 속에 자기의 고통을 가하는 그들을 불쌍히고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잔인하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데 나를 죽이는 자의 죄도 짊어지고 내가 죽사오니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소서. 지옥을 면케 하소서. 지옥을 면케 하소서. 우리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람으로 상상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사람의 자식처럼 나타나서 요셉의 아들처럼 호적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죽을 수가 있으시기에 이런 모든 작품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당신 지옥에서 건지려고 만드신 작품이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당시 재판을 받았죠. 총독인 최고 재판장 빌라도도 야 아무리 예수를 들이다가 신문을 하고 죄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 응? 나는 법관의 양심으로서 응?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수는 없어. 왜? 그럴 만한 죄가 없거든. 근데 노마의 인류의 법관이 죄가 없다는데 죄가 없다는데 그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세 번씩이나 빌라도가 어찌미냐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고 내가 배로 두 번 때려 놓을 테니 그렇게 알고 그냥 살려줘라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아둬도 십자가에 못 박아둬도 법정을 뒤집어 풀려고 빌라도가 또 생각해 야 명절이 되면 말이야 우리 제수 하나를 놔주는데 저 감옥에 갇힌 바라바 살인자 강간자 행악자 그놈을 놔주고 그놈을 못 봤고 예수를 놔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 행악자 바라바 그놈은 놔두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죽음이 어딨어 이렇게 죄 없이 엉터리로 죽었기 때문에 그가 내 죄 담당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니 죽은 자를 살리던 우리 주님의 능력은 어디 간 거야? 아니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손만 내미는 순간에 아니 나 환자가 현장에서 치료받고 눈먼 소경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할 때 눈 열려 보고 중풍병자가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할 때 들고 가고 아니 도대체 이분의 능력은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야? 제자들의 가슴에 번민은 줄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그 밤이 새기 전 닭 울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는 십자가의 초욕 요 십자가의 초욕 요 한마디에 참 주님 모른대요
만약에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이 죽으심을 모른다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의 신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오. 우리는 평생의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예수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예수 생애를 확실히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가지고 안 가지면 헛소리였나니까. 나도 옛날에 믿어봤어. 한때는 열심히 해봤어. 헛소리였나니까. 옛날에 한때 믿었던 그 예수 내던지고 추태 부리는 소리, 내 영혼을 지옥에서 부르는 소리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예수를 쫓던 제자들마저 모른다고 도망가요. 왜? 얼마나 그 자리가 살벌하고 무법하고 잔인한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에게 너도 예수와 한당이지? 아니라고. 난 절대 아니라고. 저 조금 맹수하는지 모른다고. 왜? 한당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에 같이 걸려드는 순간 이 죄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무겁고 견딜 수 없고 차차한 손이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야. 이 죄가 이게 이만큼 무서운 죄야.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그래서 재판장이 많이 알면서도 당당하게 법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군중의 밀란에 두려워 자기가 군중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로마의 엄청난 대국의 재판관도 그렇게 벌벌벌벌 현장에서 떨었다면 제자 같은 것쯤이야. 제자 같은 것쯤이야. 그때 재판의 환경 속에 누구 하나 여러분 변호하는 사람 봤어? 만약에 내가 야이로라면 재판장님 당신 누구요? 나는 해당장 야이로요. 근데 무슨 변호를 하려고 합니까? 내 딸이 12살이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죽은 걸 봤습니다. 근데 저 예수가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음식도 먹고 내가 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내 왜 신성모독죄의 야이로도 걸리면 조상과 후손이 대대 피할 길이 없어. 그 주가 그만큼 대대로 무서운 죄야. 무서운 죄. 저 이북에 최고 존엄을 건드리면 3, 4대 밑이 몇 대까지 싹 다 죽여버린다고 하잖아. 그만큼 무서운 죄가 신성모독죄. 이 죄의 죄야. 죄 중에 제일 큰 죄. 내가 나사로라면 빌라도요. 당신 누구요? 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무슨 얘기요? 나는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 속에 있던 썩어서 냄새가 났던 송장이었던 사람이었어.
근데 저 나사렛 예수가 무덤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나는 배를 동이고 걸어 나왔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빌라도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아니, 이만큼 신성 모독죄로 죽는데 확실한 변호가 없이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죽어야 돼. 대대로. 만약에 내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어머니라면 빌라도요, 저 사람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자식이 죽어서 생애며 나인성 성문을 나갈 쯤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더니 상해를 멈추어라 말씀하시더니 관에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지금 그 자식과 같이 왔어. 그래도 참고 안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변호자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욕먹고 별짓다 해도 누가 나의 변호자가 있기를 기대하지 마라. 오직 나의 변호자는 천지하시고 천능하신 성령님이시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야. 그렇게도 변호자가 없더냐 이 말이야. 예. 지금 빌라도에 관해서 말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뇨? 저희가 더욱 소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이유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이유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빌라도가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변호인을 찾았지만 변호자가 아무도 없었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를 지는 집안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갈든지 성을 갈든지 그 동네에서 100리, 200리, 300리 이사 가서 낯선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든지 그렇지 않고는 수많은 사람의 삿대질과 증오와 저주 때문에 살 길이 없어요. 신성모독죄다. 이만큼 무서운 죄요. 이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 예수에 대한 변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느니라. 이 증거란 말은 예수를 변호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본문에도 성령이 임하심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 죽음을 앞두고 다 도망.
죽음 후에도 11번씩이나 부활해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다 제갈 길로 자기 직업 찾아 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 지고 매맞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온갖 고통 다 당할 때 너희는 한마디 변호 못했지. 너희들이 변호해야 붙들려주고 너희들이 변호해야 너희들이 붙들려주고 성령이 이 말씀은 성령으로 변호해야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너도 살고 그들도 살아. 성령이 이 말씀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와 땅과도 내 증인 돼. 한마디 변호 못하던 그들 짓지 못하는 개처럼 생겼던 그들 성령이 임하면 그때 내 증인 되라.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신성 모독죄로 죽는 예수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변호할 상대 대상 엄두를 못 내고 십자가를 진자까지 그 가족까지 다 저주 아래서 짓밟히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 왜 예수를 변호하려고 들까요? 안 하지요. 육신이 죽음이 두렵고 가문의 매장이 두려웠어요. 그 시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살리는 자, 귀신 쫓아내는 자, 수많은 불가능을 해결하는 전능자, 바로 예수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그분을 쫓으면 다 해결돼, 그분은 좋으신 분,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랬던 기억을 신성 모독자,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받은 자로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기억을 바꾸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을 바꾸고 가져도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타향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누구라도 예수님 편에 설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은 인간들의 기억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기억될까요? 신성 모독자,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 왜 그러느냐?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야. 근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면 주전 300년 전부터 이건 행악자 중에 행악자,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 인간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장, 단 한 시라도 이 땅에서 호흡 있게서는 안 될 죄인 중에 죄인 수도 합격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니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한 거와 신성 모독죄로 죽었다고 할 때 예수를 향한 유대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의 기억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어짓지 않은 사람의 변호를 받지 않고
나는 성령의 변호를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십자가 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시인 할 수 없다.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와 성령은 극과 극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를 마땅히 신성 모독죄로 극형 가장 저주에서 죽여야 된다고 죽인 저주의 나무가 십자가요. 근데 성령은 가장 극형으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저주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누가 증거해줘요? 누가 일러줘요? 누가 가르쳐줘요? 어? 이런 글을 쓴 책도 없고 설교를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왜 한마디 변호 없이 죽어야 했으며 죽은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변호해야 했던가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은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아들의 피의 공로를 성령님 마가다락부터 세상 끝까지 전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죽이며 얼마나 많은 전도자를 죽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전하다 죽었던가. 그런 죽음의 피의 발자국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 함부로 깔고 앉았지 마라. 그 복음 증거 속에는 흘린 피가 있음을 절대 잊지 마라. 먼저는 예수의 피가 있고 순교자의 피가 있음을 절대 잊지 마라.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복음의 값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자 하니까 책가방 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예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하신 스토리를 가져라 이 말이요. 아멘 합시다. 가져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를 저주해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저놈은 아주 그냥 신성모독죄인입니다. 저놈은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아주 과거에 화려했던 찬란한 영광의 이름도 없애버리고 강도의 이름, 행악자의 이름, 신성모독자의 이름으로 만들어도 아주 없애버려야 된다. 누가 그럴 나의 구주를 믿겠소? 그 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2장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저주받을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애를 통째로 가지고 내 안에 오신 분이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했죠. 아버지와 아들로 주시는 애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그러신다고. 이거 모르면 헛거요. 간절히 비옵나니 저는 항상 예수에 관한 소식은 성령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오. 나는 예수님 시대 사람, 그런 문명의 시대 사람이 아니오. 예수님은 맨발 벗고 게다 신고 다니고 망두를 들고 다니셨어요. 머리를 따고 다니셨어요. 나는 양복 입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머리를 깎고 면도 두고 그러고 다니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정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날 구원하신 그 흐르는 피의 공로와 날 사랑하신 은혜를 알려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이 공개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귀로 들려주지 않아 실제로 경험으로 주시는 분이다. 같이 경험으로 주시는 분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가장 절기 중에 크게 지키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요. 보세요.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할 뜻이 있다고 합시다. 아들이 뜻을 안 이루었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아들이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전하는 자가 없다고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도 유대도 다 떠나 내 증인 되라. 성령으로만 자기를 통째로 우리에게 지워버리라고 그랬어.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쉽게 예를 들을게요. 우리 외삼촌이 6.25 전쟁 때 군대 가서 치열한 전투를 했지요. 그때는 라디오도 없어요. 텔레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네 큰 길가에 적십자 차가 지나가면 꼭 전쟁하다 누군가가 죽은 시신을 심고 그 집으로 운반해 주러 가는 차요. 그 차가. 어느 날 이갓집을 가보면 할아버지가 마당에 명석을 펴놓고 팍 땅을 치고 거예요. 우리 삼촌 초남이 정수인데, 정수야! 애비 두고 너 먼저 가면 어떡하니? 이 불효한 놈아, 이놈아.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 이 할머님과 앉아서 툭 울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네 지나간 말만 듣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옵니까? 아마 대기 아드님은 안 죽을 거예요. 애 아들이라. 신이 있으면 안 죽을 겁니다. 외아들이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아 살았대. 아 살았다고. 전혀 근거 없는 소리들이 귀에 들릴 때마다 희노애락이 오가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리들이. 또 뭐 뭐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뭐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또 정수야 아, 세상에 포로로 잡혔더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굶고 힘드냐 두드려 맞아가면서
포로가 뭔지도 몰라 노인은 해댑니다. 또 어떤 때는 군대가 어느 곳에서 전투하다가 전멸을 했다고 막 누가 그 소리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그렇게 정말로 소식 없는 소식이 빠른지 모릅니다. 막 울음소리 자동차 소리만 풍하면 빨리 뛰어나오셔서 저 밑에서 오는 자동차 소리를 들어 우리가 집 앞을 지나가면 우리 아들은 안 죽었나 보다. 지나가는 거 보니까 수년간을 그때는 제대가 있어버렸어. 수년간을 보냈어. 그러다가 우체부를 만났는데 우리 삼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두 주먹을 푹 끈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일이냐? 내 삼촌한테 편지 왔어요! 그러면 안 죽은 거냐? 안 죽은 거야! 근데 뭐 글자를 해야 읽지. 어머님, 아버님, 간의 재절이 두루 평안하시오며 기체 일양은 만강하시오니요. 지금 청년들 무슨 말인가 하냐. 편지를 쭉 써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 편지를 읽더니 동네 사람 다 모아서 돼지 잡아 잔치를 하는데 우리 아들 안 죽었다고 우리 아들 안 죽었다고 잘 봐. 해삼촌 살아계셔요. 흉흉한 소리가 다 들려. 근데 해삼촌이 보낸 편지 한 장 딱 읽으니까 모든 것이 끝나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우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의 내 안에 딱 와서 사실이라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 옷자락 있으면 붙잡고 자고 싶어 이렇게 옷자락 있으면 이 이분밖에는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성경 읽으면서 예수에 관한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 믿음에 관한 소식은 성령님 위에는 들을 데가 없다.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절감하면서 감사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성령이요 내가 확실한 예수의 피의 공로의 소식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소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 운반해 준 것 감사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성령으로 예수를 알려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내가 죽을 짓만 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성령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성령으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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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경험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경험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경험하신 그 내내가 만났사오니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구원의 뜻을 채우시고 아들 예수는 십자가 달려 살죽고 빌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이루신 뜻을 성령님이 신이 증거하사 각 사람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님 구원 받을 수 없는데 주님 그대로 내가 구원 받았사오니 이제는 내 안에 전사하고 오신 성령님 최고로 환영해 드리며 성령님을 우대해 드리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했으나 주님 참으로 무서운 신성모독이라는 죄 앞에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으나 그러나 성령이 많은 순간 예수가 나를 구세주라고 주님 목숨 걸고 나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나도 성령으로 예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예수로 이루어진 구원 내 안에 성령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를 가지고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생애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예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를 경험하는 역사가 내게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의 은혜 오늘 내 안에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 예수를 경험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실명을 감당하시고 죄와 저주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그 은혜가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가 내 안에서 재현되게 하사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살찌고 빌려 죽으신 예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예수를 경험케 하사 오늘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는데 내 안에 전삼고 오신 성령님 내가 무시했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전에 성령 받지 못했나 이번에 성령 충만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나 성령님을 무시했던가 이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며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신령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신령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비겁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야바의 앞들에서 우리 주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매맞고 신문 받을 때에 주님 제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었을까?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 주님 그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처음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우리 주님은 참으로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를 처음으로 가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예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수 생애 경험하고 가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예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해주세요. 주여 예수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영주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해드리고 성령님을 우대해드리며 최고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최고로 우대해드리며 최상의 감사의 물로 성령님을 기쁜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전에 최고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며 우대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적으로 인정해드리며 환영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과거에 굉장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의 뜻을 아들로 정하시고 아들로 정한 뜻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이루신 뜻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운반하여 내 심령 안에 확실하게 갖다 주셔서 예수 생애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초대교인들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2000년이 오늘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니 너희만은 예수 만나 예수 알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의 발자취는 피의 발자취입니다. 주님의 피의 발자취, 복음을 운반하는 순교자들의 피의 발자취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별에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도와주소서. 다른 열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연세 중앙교를 못 만났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생각할 때 참으로 끔찍스럽고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이것도 성령인 내 안에 예수 이름 가지고 오셔서 강력하게 몰아내라고 역사하심이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심으로 다 갚아버렸어. 너는 왜 또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하듯이 괴롭히는 거야? 너는 왜 병들게 하는 거야? 너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게 하는 거야? 이제 너는 떠나가.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으니 떠나가. 믿음의 방해, 영적 생활의 방해, 건강한 삶의 방해, 부유의 삶의 방해, 행복하게 사는데 방해, 신앙생활인데 방해, 가정생활의 방해, 사업의 방해, 직장의 방해, 억만 가지 방해구나. 지금 즉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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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님, 주의 종을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좋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예수 생애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